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한 피규어를 모델링 하려고 하는데요. 아는 분이 제공해 주신 스케치를 레퍼런스 삼아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 스케치를 봤을 때 일단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은 저 눈썹 부분하고 코 부분은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좀 난이도가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이 영상에서요. 기본적으로 이제 큐브하고 카메라 램프가 만들어져 있는데 일단 뭐 큐브하고 램프는 사용하지 않을 테니까 지워버리도록 하고요. 레퍼런스 이미지는 폴더에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3D 뷰에 던져 넣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위치에 이제 들어오는데 로케이션을 다 XYZ는 0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로테이션도 다 0으로 하고요. 로테이션 X축은 90도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정면을 볼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이름이 이제 MPT로 되어 있는데, 이 이미지의 속성을 감안하면은 이제 트랜스페어시를 조절해서 이제 불투명하거나 이제 투명하게 보이도록 합니다. 이게 좀 약간 조절해서 반투명하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Z축에 저 파란색 수직으로 있는 라인이 이제 Z축인데 분홍색 건 이제 X축이고요. X축 위에다가 발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Z축으로 이제 발바닥이 0축에 이제 위치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애니메이션을 상정을 해서 이렇게 녹거나 해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요. 엔진으로 들어가거나 애니메이션 작업을 했을 때 저런 부분들이 잘 사전에 잘 세팅이 되어 있어야지 이후에 좀 고생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큐브를 괜히 지운 감이 있는데 일단 다시 큐브를 만들고요. 이제 몸통이 이제 큐브로 만들면 되니까요. 큐브를 다시 꺼내고 근데 이제 이미지가 레퍼런스 이미지에 이제 이미지 오브젝트가 Y축으로 0점에 있다 보니까 이제 큐브랑 같은 위치에서 좀 헷갈리는데요. 좀 이동을 해서 앞쪽으로 좀 빼놔가지고 이게 용이하게 바꾸고요. 제가 지금 이게 사전에 녹화했다가 음성을 안 키고 해서 제가 다시 녹화를 하는데 이미지는 뒤쪽으로 빼는 게 훨씬 더 선택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큐브를 이제 몸통이 마른 먹거리니까 큐브의 버텍스들을 잡고 윗부분은 X축으로 좀 좁게 만들고 아랫부분은 좀 넓게 만들어서 레퍼런스 이미지에 맞춰서 사다리꼴로 바꿉니다. 측면 뷰가 필요한데 다시 폴더에서 한 장에 지금 정면과 측면이 같이 있는데요. 측면을 이제 잘 위치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윗부분에 이제 사이즈를 좀 줄여서 측면에서도 이제 레퍼런스에 맞게 수정을 합니다. 저 정도 두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미지 오브젝트의 이름을 좀 아이유쉽게 바꿔놓고요. 따로 이제 컬렉션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넣고 이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미지도 이제 X축의 0축의 0점에 위치하기 때문에 좀 선택하기 불편하니까 이동을 좀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몸통을 선택을 해서 전부 다 잡고 이제 부드럽게 모서리가 돌아갈 테니까 컨트롤 B를 눌러서
발베를 적용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툴바가 좀 길게 돼 있어서 옆으로 좀 이동을 해가지고 스크린캐스트가 좀 보이도록 하고요. 이제 컨트롤 B로 누르면 이제 베벨인데, 컨트롤 B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드래그를 하면은 엣지들이 추가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더 부드럽게 돌아갈 수 있게 알값이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팔을 만들 건데요. 팔도 역시 이제 큐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대충 팔의 위치가 될 어깨가 될 부분에다가 3D 마우스 커서를 놓고 이제 큐브를 만든 다음에 사이드 뷰에서도 위치를 잡고요. 그다음에 정면을 본 상태에서 IQ를 눌러서 회전을 한 다음에 페이스를 잡고요. 다시 정면을 보고 이제 IQ를 눌러서 회전을 하고 익스트루드 하고 다시 회전을 하고 익스트루드를 하겠습니다. 어깨는 좁고 이제 손목으로서 넓어지는 형태고 어깨 부분은 좀더 엣지가 필요할 것 같아서 엣지를 하나 추가를 하고 먼저 있던 것들을 좀 줄이고요. 좀 이동을 하고요. 이렇게 조정을 하면은 이제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어떤 부분은 나와 있고 어떤 부분은 평평하지가 않죠. 앞쪽하고 뒤쪽이. 페이스를 선택, 솔리드 모드에서 페이스를 선택을 하고요. 예, 앞쪽만 일단 선택을 하고, 스케일 툴, S키를 눌러서 스케일 툴로 이제 Y축으로 이동을 하면은 이제 정렬이 됩니다. 면이 이제 다시, 면이 평평해지죠. 그 다음에 이제 라이프런스 이미지를 보면은 어깨 부분은 좁고 손목 부분은 넓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벌텍스를 일일이 팔의 벌텍스를 잡고 움직이면은 손이 많이 가니까 이제 레틱스를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디파이어에서 레틱스를 꺼내고 그다음에 이제 게임 Shift A를 눌러서 레틱스 오브젝트를 꺼내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큐브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거를 이제 전체 팔에 바운딩 박스처럼 이게 전체를 감쌀 수 있도록 크기를 조정을 하고, 이 레틱스 오브젝트는 레졸루션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UVW 방향으로 2로 되어 있는. 일단 먼저 전에 영상에서 제가 이 부분에서 좀 뭐라고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레졸루션을 증가를 시키면 이제 렉틱스 오브젝트가 이렇게 레졸루션 서브디바이드 된 것처럼 되죠. 그러면 더 컨트롤 포인트가 많아서 더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야나 이런 데서는 이제 제어할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뭐 모디파이어 같은 걸, 레틱스 같은 걸 적용을 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매니플레이터가 나와서 이게 되는데, 블렌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레틱스 오브젝트를 따로 만들고 해당 모디파이어에서 레틱스 모디파이어에서 그걸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방금 이제 모디파이어에서 레틱스 오브젝트 선택을 해서야 이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레틱스 오브젝트의 컨트롤 컴포넌트인 버텍스 같은 것들을 조절해야만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일이 버텍스를 움직이지 않아도 이제 어깨 부분은 좁고 팔목 부분은 이제 넓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조절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레졸루션을 높여주면은 높여주고 이제 매트릭스의 버텍스를 움직여주면은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있는 메쉬를 넣거나 이제 당기거나 밀거나 당기거나 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팝에 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잘 보여지지는 않고요. 그럼 이제 다 됐으면은 매트릭스 모디파이어를 어플라이를 해서 어플라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매트릭스 오브젝트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모드에서 다시 형태를 확인을 하고요. 서브 디비전 서피스를 적용을 해서 메쉬를 이제 얘는 증가를 시켜서 이제 부드럽게 만드는데, 지금 서브 디바이드 되다 보니까는 이제 전체 원래 이제 적용되기 전보다 이제 부피가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좀 앞쪽과 뒤쪽 면을 잡고 좀 스케일을 조정을 하거나 전반적으로 이제 부피를 증가를 시키려고 하면은 체적을 늘리려고 하면요, 전부 다 선택을 하고 Alt S를 누르면은 각 버텍스의 노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유니폼 스케일로 다 커지는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이제 체적이 느는 것처럼 느는 듯한 효과가 생깁니다. 부분이 좀 떴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시 이동시켜서 엣지를 잡고 이동시켜서 맞추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팔 부분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제 다리 부분을 만들겠습니다. 다리 부분은 특별할 게 없고 그냥 실린더로 만들면 될것 같고요. 실린더를 추가한 다음에는 이제 속성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실린더에 이제 면이 너무 많으니까 브리시스를 8로 줄여서 좀더 컨트롤하기 쉽게 하겠습니다. 사이드 뷰에서도 잘 위치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을 만들어 차는데요. 발도 이제 큐브로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적당히 스케일을 줄이고 그다음에 적당히 이제 조절을 해서 지금 스케치에서는 발에 뭐 특별한 어떤 묘사가 없기 때문에 네모나게 만들면 될것 같고요. 사이드 뷰에서 이제 그림이 사진이 이제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발이 발뒤꿈치는 밑에 있고 앞꿈치는 위로 올라가는 형태인데 이건 그냥 적당히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부드럽게 넘어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배배를 주고요. W키로 눌러서 쉐이드 스무스를 적용해서 쉐이딩이 부드럽게 넘어가서 부드럽게 보이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손은 캐릭터의 이제 왼쪽 손을 이제 만드는데 이제 C자, 거꾸로 된 C자 형이 생겼죠. 이것도 이제 시작을 그냥 단순한 형태의 이제 큐브를 꺼내서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적당히 형태를 조절하고요. 베베를 통해서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요. 아, 블리언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데요. 방금 만든 손 모양을 다시 카피를 해서 적당하게 이제 적당하게 저거를 이제 빼서 뒷부분을 이제 빼서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제 먼저 손에 큰 형태에다가 불리한 모디파이어를 정하고 옹부젝트로 안에 빠질 부분에 큐브를 선택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인터섹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디퍼런스로 해서 빠지게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어플라이를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아까 선택했던 오브젝트 남아주기 때문에 이제 지웠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면을 보면은 이제 잘 빠져 있는데 이제 엔곤이기 때문에 이제 컨트롤 T로 눌러서 트라이앵글레이트로 만들고 그다음에 저렇게 이제 트라이앵글로 되어 있는 다른 부분들은 이제 Alt J로 눌러서 다시 코드로 이제 바꿨습니다. 저 상태에서 이제 그다음에 아랫부분 면은 좀 좁은 것 같아서 좀 위로 올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드럽게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베벨을 주려고 했는데 레벨이 아니라 서브 디미지션을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브 디미지션을 해주고 그다음에 좀 쩝쩝하게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비교적 이제 날카롭게 넘어갈 부분들은 크리즈로 하려고 크리즈 엣지 그리즈를 통해서 잡아주면 될것 같고요. 제가 엣지 그리즈를 적용한 면도 선택을 하고요. 엣지 그리즈를 했던 것 같은데 베베로 하네요. 네, 배배를 한걸 취소를 하고 손가락이 부분에 면을 추가를 좀 했고요. 아무래도 좀 이게 라운드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고 밑으로 좀 이동을 한 다음에
Z쪽으로 해서 밑으로 좀 내리고. 이제 손바닥 부분들 위로 좀 올렸습니다. 그 서브 디바이드로 적용, 모디파이를 적용해 주고요. 그러면 이제 면이 늘어나는 대신 이제 쪼그라들죠. 그런데도 좀 잡아주는 면들을 선택을 해서 일단 배치 크리즈를 해주기 전에 모디파이어를 적용된 상태로 보면서 버텍스의 위치를 좀 조정을 합니다. 최대한 당기고 밀어서 형태를 잡아주고요. 뒤에 있는 면이 선택이 안돼 있어서 다시 셀렉트를 앞쪽에서 본 상태에서 와이어프레임 모드에서 이제 선택 툴로 이것저것 잡고 이제 움직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스 툴로 라스 박스 툴로 이제 계속 선택을 해서 정면에서 선택을 해서 모양을 잡아줬고요. 조금이 좀더 위로 올라갔으니까 잡고 좀더 내리고요. 이제 원하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이제 조금씩 당겨주거나 밀거나. 이제 어느 정도 모양이 나왔는데요. 스무스 쉐이드를 적용을 해주고요. 저 부분은 이제 좀, 저기에는 이제 익스트루드 하면서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저 안에 이제 면이 있어요. 면이 있으면 안 되는데. 프레임 모드에서 보면은 저 안에 지금 면이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처럼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아니면 면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가 또 그런 부분이 있는지 먼저 좀 확인을 하고요. 엣지 슬라이드도 약간 조정을 너무 가깝게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을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면을 잡아줄 부분들을 선택을 하고 Shift E를 누르면 이제 그리지가 되고요. Ctrl E를 누른 다음에 메뉴로 찾아서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손의 모양을 대충 잡아줬고요. 그다음에 너무 좀 두툼한 것 같아서 전체를 잡고 이제 Alt S
또 S를 통해서 뭐 체중을 좀 줄이고 스케일을 좀 줄여서 이제 레퍼런스 이미지하고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만들어줬습니다.